누나는 왜 친구 안 만들어요? 내가 지금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생활을 한 지 2, 3년 됐거든요? 친구를 안 만든 지가.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나도, 22, 23 초반까지는 인간관계에 엄청 신경쓰고,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해서 이 사람과 멀어지는 건 아닌지,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한 게 실수한 건가?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. 근데 내가 23살 넘어서 한 생각이, 어차피 나한테서 멀어질 사람은 멀어지는 거고 내 옆에 있을 사람은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연락을 꾸준히 하고 내가 뭐해? 잘 잤어? 뭐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이어가는 친구들 있잖아. 그런 친구들은 연락 한 번 안 하면 끝나는 친구들이거든. 연락을 진짜 한 번도 안 하다가 가끔가다 야 뭐하냐? 이렇게 전화했을 때 네가 웬일이야가 아니라 야 너 그냥 뭐해? 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거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바짓가랑이 붙잡듯이 붙잡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.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가 아는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. 왜 다른 사람 상처를 보듬어주느냐고 네 상처를 못 보냐 라고 했거든요. 근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그때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. 여러분도 다른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사랑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사람이란 게 제일 힘든 거예요. 인간관계 힘내세요. 화이팅!